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 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짧은 유서가 공개된 가운데 지난 2002년 박 시장이 자신의 저서에 남겼던 생전의 유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10일 서울시 관계자들은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박원순 시장이 남긴 7줄짜리 유언을 공개했다. 유언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란 짧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는 표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네티즌들은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시절인 2002년 자신의 저서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이라는 책에 실었던 아내와 자녀, 지인들에게 전하는 세 통의 유언을 찾아서 나눠보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18년 전 유언에는 이번에 총총히 떠나며 차마 적지 못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담겨있다. 고 박원순 시장은 자녀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걸 못해준 경우도 적지 않았고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거나 함께 모여 따뜻한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며 그런 점에서 이 세상 어느 부모보다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을 실토한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거듭 너희에게 제대로 시간을 내지 못했고 무언가 큰 가르침도 남기지 못했으니 그저 미안하게 생각할 뿐이라며 다만 그래도 아빠가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죄를 짓거나 욕먹을 짓을 한 것은 아니니 그것으로나마 작은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아내에게 박 시장은 변호사 부인이면 그래도 누구나 누렸을 일상의 행복이나 평온 대신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서의 거친 삶을 옆에서 지켜주느라 고되었을 당신에게 무슨 유언을 할 자격이 있겠냐며 오히려 유언장이라기보다는 내 참회문이라 해야 적당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소중히 하던 책들을 어느 대학 도서관에 모두 기증해 주기 바란다며 아무래도 법률책이 많으니 고시 관련서만 가득한 서울대 법대에 기증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또 내 마지막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조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내 영혼은 그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반가울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 모든 분에게 나는 큰 신세를 졌다. 많은 배움과 도움을 얻었다. 때로는 내 원만하지 못한 성격으로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이고 억지스런 욕으로 손실을 입기도 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우리는 함께 꿈꾸어오던 깨끗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고 그 못다한 몫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뤄줄 것임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제 박원순 시장은 육성과 살아있는 글로 소통할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시민운동가, 자선사업가, 행정가 이전의 작가였던 그가 남긴 50여 권의 책과 서울시 구석구석에 남긴 그의 채취를 통한 추모는 그를 잃은 상실감만큼이나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